안녕하세요. 목 짧은 아저씨입니다. 반가워요. 자, 이번에는요,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갔다 왔어요. 대부도에 갔다 왔습니다. 대부도.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대부도 딱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제 초입에 있는 방아머리 해수욕장입니다.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.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을을 잘 익었어요. 여기가 지금 노을이 굉장히 예쁜 곳이거든요, 원래는. 근데 구름이 많아가지고 노을이 좀 아쉬웠어요. 그래도 사람이 없는 겨울바다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바다는 겨울에 가죠. 저 멀리 노을이 보입니다. 제대로 물이 꽉 들어왔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, 네, 물이 조금 빠진 상태라 많지만 그래도 충분히 겨울바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대부도 테마파크 주차장을 가실 수가 있어요. 원래는 노딜 오픈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이제 조만간에 없어진다고 합니다.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. 예, 여기죠. 그 카라반이나 뭐 그 캠핑카 분들이 여기다 알바길을 하시고 굉장히 그 장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. 그래가지고 그동안 수차례 그 지자체에서 수차례 많이 경고를 했지만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쩌면 요번 달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예, 조만간에 폐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봤습니다. 저희도 어떻게 생겼나. 좋더라고요. 보이시죠? 엄청납니다. 카라반이나 캠핑카 이런 분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는 곧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왔어요. 마음이 아프죠. 예, 좋은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. 참 그래요. 깨끗하게 정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, 특히 그 장박하시는 분들, 뭐 같은 캠퍼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거는요,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공용 쉘터예요. 한 12명 정도 들어가는 큰 텐트죠. 자, 텐트를 보여드릴게요. 제가 쓰고 있는 텐트 마크 디자인의 서커스 티시라는 텐트고요. 이게 한 40만원대 후반에서 50만원 초반 이 정도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예, 저는 중고로 샀어요. 굉장히 싸게. 예, 면텐트고요. 겨울에는 이런 게 좋습니다.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. 하늘이 굉장히 맑아요. 자, 텐트 내부를 보시면은요, 안에 난로가 보이시죠? 난로. 저게 파세코 25라는 난로입니다. 예, 25S는 신형이고요. 저는 파세코 25 쓰고 있습니다. 예, 블랙 버전이고요. 저게 한 30만원 돈 한대요. 예, 저도 물론 중고로 샀어요, 저것도. 예, 그리고 야전 침대는 5만원. 그리고 위에 있는 1000mg 거위털 침낭은 좀 비싸게 샀습니다. 10만원 줬어요. 10만원, 99,000원, 10만원. 예. 그리고 뭐 쉘프, 나무로 된 쉘프 있고요. 선반. 예.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잡다한 것들. 의자, 릴렉스 체어. 저거 3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우유 상자나 나무 상판 이런 것들. 이런 것들 대충 다 하면은 아마 다 갖춰도 100만원에 채 안 듭니다. 예, 그리고 이거, 예, 제 아이스박스. 이게 4만원 줬나? 아무튼 100만원에서 100만원 초반 정도로 이게 그 겨울 동계 준비가 끝나는 상태죠. 예, 굉장히 저는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. 뭐 동계라고 해가지고 장비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
많으시겠죠. 많으시겠죠, 당연히. 예, 근데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합니다. 굉장히 이쁘죠? 예, 세카이어 나무를 좌우로 쭉 심어놔가지고 굉장히 이쁜 곳입니다. 이것도 저희 일행분 텐트인데요. 예, 이게 캠핑 홀리데이에서 나오는 텐트인데 이름이 세비지인가 그래요.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. 쉘터로 쓰고 있고요. 그라운드 시트 넣고 텐트형으로 쓸 수 있다고도 하네요. 예, 안에 파워뱅크 있고요. 당연히 야전 침대를 놓고 계시고요. 예, 침대. 그리고 이분도 모리털인가 거위털인가 아무튼 굉장히 좀 두툼한 침낭을 쓰고 계십니다. 이거 싸대요. 한 4만원, 5만원 정도면 산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안에는 밖에는 저희 공용 쉘터가 보이실 거고요. 저기 한 12명 정도 들어갑니다. 예. 겨울에는 다 같이 모여서 조리하고 먹을 공간이 필요하지요. 자, 이거는 저희 여성 회원분이 쓰고 계시는 텐트인데, 예, 콜맨에서 나오는 웨더마스터 돔입니다. 콜맨이 그 웨더마스터가 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돔 텐트도 있더라고요.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꾸며져 있는데 여자분이라 제가 텐트 내부를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. 해도 된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. 차마. 예, 다시 아까 지나갔던 뭐죠 이게? 캠핑 홀리데이 세비지 지나서 제 텐트를 지나서 또 보면은 자, 이 까만 텐트 처음 보실 거예요. 이게 어디 거냐면 듀랑고예요. 듀랑고 보이시죠? 예. 듀랑고 미니 전용 베스티블이라고 합니다. 예. 듀랑고 미니 전용 베스티블. 예, 듀랑고 미니죠? 안에 보이시죠? 예, 저게 듀랑고 미니 면 텐트입니다. 저거 전용으로 나오는 베스티블이래요, 이게. 전용입니다. 예, 안에는 토요토미 반사식 난로가 있죠. 아,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. 예.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토요토미를. 예. 예, 원래 있던 거랍니다. 새로 산 건 아니래요.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재우기 위해서 야전 침대 놓고 자기는 안에서 잘 거고 또 놓고 막 이렇게 이 안에서 오늘 세 분이 주무실 겁니다. 장비 없으신 분들 때문에 세 분 주무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고 하네요. 다 같이 자려고. 예, 안에 난로 놓고 또 옆에 예, 또 있죠. 커튼볼까지 갖고 있네요. 굉장히 감성적인 밤이 될 것 같아요. 듀랑고 전용 베스티블. 진짜 여기 뷰는 끝내준다. 이 좋은 곳이 좀 있으면 폐쇄된다고 하는 게 참 그래요. 예. 다들 좀 캠핑을 이쁘게 하고 건전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, 그렇지 못해서 자꾸만 좋은 곳이 폐쇄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. 겨울 캠핑이라고 해서 무조건 춥고 힘든 건 아니에요. 저희는 굉장히 따뜻하게 잘하고 다닙니다. 안에서 막 음식도 많이 해먹고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얼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풍경만 나오고 있어요. 자, 여기는 바다향기 테마파크 습지공원입니다. 습지공원. 이 공원이 굉장히 좋으니까요. 당연히 무료고요. 오셔서 대부도에 있습니다. 대부도 초입에 오셔서 많이 감상하시고 자연도 느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예,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. 아름답고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. 갈대밭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. 뭐 어딜 가나 습지공원은 이쁘죠. 바로 옆에는 방아머리 해수욕장. 이렇게 저희 또 겨울 캠핑을 마치고 왔습니다.